경기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이 19일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경기문화재단 뮤지엄 독립성 강화 논의 기구를 구성한 후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회에서는 박물관 분야 전문가인 양지연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어 정윤경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도민 대표와 언론계 인사, 연구기관 등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 독립박물관과 미술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 도립박물관과 도립미술관의 현재 위치, 현재 상태를 좀 도민들한테 좀 알리고 그리고 왜 우리가 박물관을 분리독립해야 되는지 도민들한테 알려서 분위기를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해보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